10월달에 10월쯤인가요? 저기 런던 템스강에 그 집으로 가는 길 이후에 지금 두 번째 밴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내가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가 아는 것은 함께 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내가 아는 것은 아니라 네가 아는 것이, 이번에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는 것, 내가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요즘에 뭐 SNS도 다 발달했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남들이 아는 것을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남들이 생활하는 걸 어떻게 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남이 쓴 글을 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여러 가지 매체를 보는데 사실 정작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아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게 지금은 첫 시작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10만, 20만, 100만이 모인다면 한글을 사용하거나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내가 아는 것은 만약에 어떨 것인가 아니면 이게 다 모이면은 2017년도 어떤 집단 지성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년 뒤에 이걸 선들을 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선조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 어떤 정신적인 문화재, 정신문화재의 어떤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의견은 이제 됐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는 것을 사실 알아야지만이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지도지상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 국민이 모이면은 우리 민족의 내가 아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희망사항은 이제 뭐 지금 제가 20년째 추진하고 있는 꿈의 다리, 임진강 위에 그 꿈의 다리, 동그란 다리 위에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가능하면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외벽을 다 만들고 싶어요. 내가 아는 것들로 해가지고. 다 모이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이지만 전 국민이 전 민족이 모이게 되면은 가나안 남북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내가 아는 것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을 다 모은다고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따지면은 아마 우리는 하나일 것이다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네.